저는 파브리 브랜드를 좀 애용하는 편인데요. 이게 휘발성이 좋고 색상이 다양하게 예쁘게 나와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. 저는 이 틴트 이런 정리함에다가 정리를 해놓거든요. 이게 틴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쏟는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함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틴트젤은 바르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데요. 무광탑을 바르고 틴트를 도포해주는 방법, 그 다음에 미경화를 닦아주고 바로 도포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, 이게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달라가지고 무광탑을 발랐을 때랑 미경화 닦고서 사용을 했을 때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요. 사실은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무광으로 하나 미경화 젤을 닦고 하나 결과는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다루기 쉬운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베이스젤 발라주시고 큐어링 하고 나서 미경화 젤 닦아주고요. 칼라 발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미경화 젤을 저는 닦고 해줍니다. 틴트 젤은 잘 흔들어 주셔야 돼요.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 잘 섞이게 잘 흔들어 주시고, 양 조절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키친타월 옆에 준비해 주시고, 처음에는 양 조절이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옆에다 조금 이렇게 묻혀가면서 해주시면 되고, 양이 엄청 많이 돼서 흐르는 경우에는 이런 키친타월로 옆에 묻혀가면서 닦아가면서 해주시면 돼요. 계속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라서 양을 적게 얇게 또 해보고, 그 다음 바로 해주시면 밀리기 때문에 잘 말린 다음에,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얇게 붓을 눕혀가지고 했을 때는 이런 연한 느낌이 되고요. 그 다음에 힘을 조금 누르지 않고 힘 빼고 옆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나와요. 그래서 계속 해보시면서 바르는 법을 익히시긴 해야 돼요. 반대로도 해보고, 만약에 이걸 할 때 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밀리거나 뭉치는 느낌이 든다 하시면은 탑코트를 큐어 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겹겹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바를 수 있으실 거예요. 초보자분들은 옆에 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모양을 생각을 하고 발라주시면 됩니다. 일자로 이렇게 그어주셔도 되고, 일단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, 그러니까 눌렀다가 위에서 가지고 논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아까랑 또 다른 느낌이 될 수 있죠?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섞으면 다른 느낌이 또 되거든요? 틴트 젤은 힘 조절이랑 양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가지고 안 마른 상태에서 조금만 이렇게 해줘도 알아서 이렇게 섞여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색상을 생각해주시고 위에 자연스럽게 그냥 섞이게끔 덜어서, 처음에는 양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섞이게 해가면서, 이건 정확한 답은 없어요. 그래서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보고 마르고 나서도 조금 더 넣어보고, 그 다음 이렇게 뭉쳐있는 느낌이 든다 하면 이 파브리에 요 블렌딩 할 수 있는 또 틴트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로 옆에를 살살살 그러면 자연스럽게 퍼져요. 색상은 원하시는 대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셔야 돼요. 이렇게 해주고 이제 좀 심심하다 하면은 펄을 좀 넣어주면 되는데요. 여기서 바로 도포를 하셔도 되고, 그 다음 넣을지 안 넣을지 또 고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코트를 먼저 해주고, 잘 말리고 나서 꼭 탑코트 해주셔야 돼요. 아니면 밀려요. 이건 진짜 색상이랑 양 조절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할 때마다 재밌어요. 틴트 젤은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도 되고, 좀 심심하다 하면 은은한 펄 느낌이 있어가지고 넣어주면 좀 더 대리석이나 나블 느낌이 조금 더 날려요. 루스틱 건데 이 펄도 되게 영롱하거든요. 잘 말려주고 탑코트 바를게요.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밑에 질감 느낌이 나는 걸 깔고 또 틴트 올리면 질감 내일이 되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 더 긋고 싶으면 탑코트 한 상태에서도 위에다가 조금씩 도포하면서 본인 마음에 들게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.